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벌써 문법 사주차고요. 지금이 지금 수업, 수업이 지금 안 들어오는 게 지금 2시거든요. 고등학교랑 이런 학교 배, 발표입니다. 이 학교 발표를 너희는 1지망은 다들 어디서 썼겠어? 내신 좀잘 나온 학교를 다 썼겠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홍내고 같은 경우는 3배수고, 뭐 어디야? 어디? 안녕, 들어와. 그래서 뭐 다섯 5배수도 있고요. 학교별로. 그래서 지금 딴데 2지망, 3지망, 내가 알기로 24지망까지 간 학생도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신신기인 내신은 또, 그 학교에 또 달라질 거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지금 접속자 많, 많아가지고 안 되는 거죠? 축하해. 지금 바로 떴네. 워밍업 붙었답니다. 지금 실시간, 이러, 이렇게, 자,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우리 자로또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 먼저 갑니다. 테스트 준비됐죠? 어, 저, 그, 보내 너희가 그 공부한 것만 적는데, 테스트한 것도 적어서 보내야 되는 거야. 지금 테스트 많이 안 하면 안 돼. 테스트 한 사진도 올려야 되는 거고, 자기 톡방 이 있어야 되면 너도 톡방 묶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고 들어갈게요. 자, 지금 수업이 되지 않습니다. 애들이 지금 합격하고 울고 막 큰일 다 자,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 부르는데, 이게 지금, 지금 현실 실시간이라서 막 합격되고, 일단 4개국어는 1차 합격 됐습니다. 복동이죠. 근데 나머지 애들 막, 시... 안 돼, 안 돼. 자, 가볼게요. 1번. 1번. 단어에서는 조사 포함된 OX야? 오, 좋습니다. 단어의 조사 포함된 다 O. 자, 반이랑논이라서반이랑의 발음 뭡니까, 이거? 아, 바치랑. 꺽, 세했니 예. 꺽세했니? 예. 오케이. 시험지. 음. 자, 3번 갑니다. 자, 이게 왜 바치랑인 줄 알죠? 거기에는 이랑이 실질 형태소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야? 오븐을 시작하는 형식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야 형식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아아아아아아나 지금 녹화 눌렀니 어, 녹화 눌렀죠 눌렀어 녹화 안 눌르면 안돼 소리 잘 나오니 네 좋습니다 혼자 촬영하기 때문에 신경 쓸게 진짜 많아요 지금 자 정답 부르시고 자 조우미치 세 번째 뭡니까 조우미치 그렇지 입술. 치조음, 입, 입, 입천장 해야 되는, 치조음도 있어야 되고, 여린이천장, 경국의 음, 연국의 음, 후음. 안 적을게요. 양순음, 치조음, 경국의 음, 연국의 음, 후음이 좋은 위치죠. 위치입니다. 자, 교체에 해당하는 거뭐 있습니까? 음 끝, 음 끝,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국의음화. 이게, 음, 이게 교체예요. 예를 들이 교체입니다. 짧게, 짧게 나간다. 얘네들 교체인 거야. 자, 5번. 자, 이거 쓸때 너희들이 가끔 이게 사진을 보니까 틀렸다는 것만 하는데. 자, 현재, 현재 스코어.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특강 들으니까 니네 복 받은 거지. 이 겨울 방학 때 현장 와서 꼬박꼬박 듣잖아. 아직까지 일지망다 됐습니다. 그래서 또 굳이 망 해도 뭐, 뭐라고 하지 말고. 자, 친구 같 이거 어서보는데요 자, 빨리 가자. 우리 진도 빼야 되니까. 진도 빼고 있다. 축하한다. 축하한다. 축하오다다 됐어? 축하한다. 축하한다. 5번. 파차름 뭐야? 파차름. 땅지어치어 이거 맞은 사람? 5번. 파차름 맞은 사람? 파차름. 자, 6번. 음운의 변동 대중이 뭡니까? 이거 뭐 적어야 돼? 거 얘들아. 교차 첨가. 이거, 이거 적으라는 거죠. 자, 7번. 자음 동화는 조음 위치가... 달라진 통화에다 OX X 좋은 방법이 달라지는 거야 이, 이, 이 용어가 맨날 어렵기 때문에 내가 맨날 좋은 위치가 달라지는 거냐 좋은 방법이 달라지는 거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선택지 속합니다 이거 좋은 위치가 뭔데 좋은 방법이 뭔데 이러면 이게 뭔 개소리인데 이런 말 많아요 이거 우린 알죠 특강을 들으면 되는 거 이전 거를 그 다음 지금은 다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8번 안울 예산설이 뭐냐 이거 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구두 버어조지 구두 버어조 어. 기억 디귿 하면 몇 개밖에 기억이 안 나? 다섯 개니까 구두 버어조 된소리는 꾸두버어조 하면 되는 거잖아. 구두 구두 구두. 개병신 뒤져 하라고 했잖아, 이걸. <laughs> 기억 디귿. 시... 에, 그러면 세 개밖에 안 기나. 구두 버어조 개병신 뒤져. 딱 하면 다섯 개 나오는 거야. 예사소리 다섯 개. 그다음. 구 9번 십번 뭐냐, 이거? 아두 문제 하네. 자, 세는 비통사 합성어다. x 통사적이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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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가 관형사가 명사로 꾸며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래도 통사적 합성어예요. 자, 11번. 자, 설날은 역행동화이다. OX. 네. 설날 되잖아. 설날.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역행이야? 순행이야? 어, 순행동화입니다. 이거 순행동화. 순행동화니까 X. 순행하는 거예요. 가끔 시험 문제에서 순행이냐, 역행이냐, 상호냐,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자, 시작.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 완전 동화, 불완전 동화. 이것도 문법 개념인 거예요. 이걸 지금 그 뭔데요? 이러면 안 돼. 다 예전과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죠? 시작. 순행, 역행, 상호, 완전, 불완전 동화. 됐죠? 그 다음에 12번. 자, 접칼은 통사적이다. OX. 접, 은, 칼인데, 은이 보여, 안 보여? 은은 어미잖아. 어미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면 통사야, 비통사야? 안 보이면 비통사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접칼이잖아, 접칼. 어미가 안 보이면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맞나요? 여기 접칼 통사적 동했잖아 이거. 다시 또 통사적 합성어야. 자, 13번. 신라에서 동화음은 뭡니까? 동화음이 뭐랄지 동화를 시키는 음이지. 그 뭐겠어? 동화음은 요 리을이 동화음이죠. 피동화음은 리은인 거죠. 리은이 피동화음이고 리을이 동화음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라에서 요 리을이 리은을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동화를 시킨 거고 동화를 당한 거고. 동화음, 피동화음. 이 용어도 선택지에 나옵니다. 문법에. 동화음, 피동화음. 또 연습한 거야. 그 다음. 자, 14번. 형태 네가지 종류 뭐 있습니까?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런 용어 네개 적으라고 썼었던 겁니다. 그 다음 16번, 이거 16번 별표, 이거 함정이야. 자, 섞어찌게는 통사적이다, 비통사적이다. 자, 이거 통사, 비통사. 이거 플러스 알파야, 플러스 알파. 함정이야. 자, 통사 눈으로, 통사. 비통사. 웃긴 거 볼라, 얘들아? 여기, 어, 보여, 안 보여? 석다에서, 어는 뭐야, 어는? 어미지. 아까 어미가 보이면 뭐라고 했어? 통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근데 통사가 아니야 얘가. 자, 그밑 이거 이거는 자석어지게잘 기억해라. 통사와 비통사에서의 학교의 함정 문법 문제고 이거 나오면 틀려. 다시 우리가 어미가 보이면 통사라고 했지. 그러니까 지금 석어의 어가 어미라는 걸 알아야 돼. 석다에서 석거니까. 그러면 어미가 보이잖아. 그러면 통사라고 생각할 거아니야 그런데 그 밑에 거봐 19번 봐 19번 19번에 돌아보다 이거 어미 보여 안 보여 어미 보이지요 그러면 돌아보다는 통사 비통사야 얘는 통사야 그러면 섞어찌개와 돌아보다의 차이점이 뭐야 차이점이 이거 용언 뒤에 얘는 뭐야 얘는 태언이죠 얘는 용언 뒤에 뭐예요? 또 용언이죠. 이럴 때 어미가 보이면 통사라고 하는 거고 이때는 어미가 보이더라도 용언이 체원 앞에 있으면 비통사인 거예요. 너 이해 되냐? 용언과 용언 용원 사이에 어미가 보여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응. 알아, 또, 그냥. 내가 너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 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17번. 모수는 융합합성이다, O형, OX야. 오. 네 저번 주꺼 복습 안 해? 복습한 사람 흔들어봐. 복습 안 하고 지금 테스트를 받으러 온단 말이야? 아, 안 되지. 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저번 주꺼가 주로도 많이 더낼거 아닙니까? 이러 뭐야? 다 배우고 나서 뭐 결국에는 뭐 이씨, 전날 배운 것만 기억하고 학교 갈 거야? 시험 보러 갈거야 아니잖아. 복습하세요 어, 무슨 융합합성어죠? 융합이 뭐죠? 융합이 뭐예요? 융합이 a 플러스 b가 뭐가 된다? c 이게 무슨 합성어다? 융합합성어다. 융합합성의 어이그샘플뭐 있어요? 춘추가 어떻게 되시니 이게 봄 가을이 아니라 뭘로 가는 거죠? 나이로 가는 거, 이런 걸 A plus B는 C, 이걸 융합합성. 아! 저번 주에 했던 겁니다. 괜찮아. 너희 학교에서, 우리, 여기서도 해주겠죠. 본 수업에서 합니다, 이런 거. 본 수업에서 했을 텐데, 이거, 융합합성. 어 아직 안 했나? 자, 또 갈게요. 자, 18번 갑니다. 어, 큰일 났다. 테스트 만 5분, 5분. 물약을 리을청가이다 OX. X, X. 물약은 무슨, 무슨 청가죠, 이거? 물약 되는 것은 리을 됐지만 여기 중간에 물, 약이라고 니은 첨가되고 그 다음에 유음과 한 거야 여기는 니은 첨가가 있고 그 다음에 유음화 되는 거야 맞지? 어? 자 지금 처음 온 친구나 문법 처음 안 듣는 친구들 많이 듣는 친구 있으면 그 전과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거 지금 와서 뭐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 아니에요 지금 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는 리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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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테스트 다 보겠니 얘들아 나름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뭐죠? 함정, 함정, 함정 위주로 막내려고 하니까 틀리고 할한 거지. 난 어떻게 하면 너희들 틀리게 할 건데 너희 학교 내신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틀리게 하는 문제야? 어떻게 하면 틀리게 할까? 너희 학교 선생님인 거야. 자, 19번 돌아보다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오, 아가 보이기 때문에 얘는 통사적 합성어예요. 20번 면리는 역행동화이다. OX 자, 너희 집까지 면리가 남았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거 면리, 몇 면리 몇, 몇 번이야? 이거 지금 한 번, 두 번, 세번 돼서 이게 면리야, 몇 면리? 몇 그럴 때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음끝 맞니? 얘가 뭐야?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리가 니된거 네 비음화 비음화야 비음화. 그리고 얘, 얘가 다시 또어디 이것도 뭐야? 이것도? 얘도 비음화죠. 교체만 세 번인 거야. 교체 세 번. 아니 음끝 교체, 비음화 교체, 비음화 교체 됐고 얘는 양쪽이 다 변했잖아. 이렇게. 양쪽이 다 변했죠? 그 상호동화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행동화 X. 역행이 아니라 상호동화야. 상호동화. 뭐라고요? 자 이럴 때. 자, 나 봐. 역행동화가 아니고 선생님이 상호동화라고 말했지? 자, 거기다 상호동화라고 쓴 사람 손 들어봐. 왜안 써? 너왜내 말을 안 쓰냐고 상호 동화로 썼어 안 썼어? 왜 지금 써? 그렇 써야 되는 거지. 내가 항상 서울대보다 필기만 쓴다 말도 쓴다. 너희 학교 내신 가서 필기만 쓸 거야 말도 쓸 거야 필기 안안 쓰고 올 거야. 이 필기 안 써가지고 학원에서 올려주실 분대안 돼. 돼. 나쁜 놈이지 학교에서는 학원 가서 다 해줄 거니까 필기 안 해. 선생이 필기 주... 학교 선생님의 못가지 적어야 돼 우리는. 말까지 적어야 돼 그게 니네가 원하는 1, 2 등급이야 학교 선생님이 필기는 그건 중산 그중 중급이야 중급 아예 안 적은 애들이 이제 자처 자른 애들이고 1학년 1학기까지는 열심히 다 공부한다 1학년 2학기부터 한 반은 잡니다 2학년 1학기 들어가면 이제 70%가 자는 거예요 이미 내신 끝났기 때문에 1학년 1학기까지는 자기도 희망이 있잖아 우리는 다 1등급의 희망이 있잖아 지금 1학년 1학기까지는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그때부터는 1학년 1학기 중간기만 봤더니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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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543 이러면 이제 끝하면서 이제 내신도 안 하고 정시도 안 하고 각종 생기부도 안 만들고 그게 이제 나중에 수도권 혹은 이제 밑에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엄마가 사교육비 또은게 1억인데 시, 응? 충청도도 좋고 다 좋지만, 근데 니네 요새 충청도 가면 안 된다. 저러다면 다 폐교야 폐교. 알죠? 벚꽃 피는 순으로 폐교되는 거 알죠, 지금? 그러니까 니네 학교 폐교될 수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더, 각자 공부하는 법도 알고 공부하셔야 되는, 자, 다시 한 번. 선생님, 필기하면 필기한다. 내가 말하는 것도 필기한다. 그 습관 들여. 내가 말할 때 니네 손, 이거 안 움직이면 다시 얘기할 거야, 니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게 안 움직여. 아, 요거, 요거, 딱 이거 3등급 아이들의 행동입니다, 이거. 말하는 것까지 적으세요. 그렇죠. 학교 가서 꼭 말한 선생님 말한 거 적어와. 그래 선생님이 필기한 건 파란색으로 적어. 선생님 이 말한 거는 빨간색 적어. 파란색과 빨간색을 다르냐라고. 선생님 필기한 건 파란색. 선생님 말로 던진 건 빨간색. 빨간색에서 변별력이 생기는 거죠. 말로 던진 거에서 이거 서울대 자살라고 했어. 서울대 애들 다 교수가 말하는 거 적는다. 알겠지? 그래서 교수님이 바로 말하다가 딱 멈추잖아. 그럼 애들도 타자가 멈춘는데 딱. 동적이 그런데 그 애들 뭐야? 선생님 말하는 걸 적고 있다는 거야. 서울대 애들이 그러니까 교수님 말하다가 딱 멈추면 전 애들 한 4, 50명 수강생들이 딱 연필이 멈춘대요. 이게 선생님 말하면 다시 움직인데 말할 때 이게 서울대야? 너희도 그렇게 해봐. 그다음 아이고, 큰일났다. 이거. 자, 몇 번이니? 21번, 11번. 자. 앙왕각, 뭐 이런 단어 없지만. 음을에서 몇 개야? 9개. 벌써, 벌써 갈렸죠, 지금? 넌 누구니? 아, 들어와, 들어와, 빨리. 어디 앉을까요? 저 구석에 있다, 그지? 자, 이거 음을에서 몇,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두개 하면 안 되죠? 완은 하나죠 완은 하나. 여덟 개, 맞은 사람? 오케이. 자, 음은의 계수 되게 어렵죠, 계속. 음문의계수 되게 어려운 것만 모아놓은 거니까 단어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줘. 자, 22번. 기어는 반모음 첨가다, 맞아 틀려. 오. 23번. 가아라는 모음 추약이다 맞아 틀려. X. 가아라, 가하라 뭐라 했죠, 저번에? 모음. 탈락. 저번 너희 많이 틀렸기 때문에 또낸 거야 이거. 몸 탈락이야 가하라가. 아아아 아 중에 둘 중에 하나 빠진 거야. 몸 탈락이야 가하라가. 자, 이4번반몸청가뭐 있습니까? 이거 있고 J 계열하고 W 계열. JW 적은 사람 손 들어봐. 오케이. 왜 안? 너 JW 좀안 적었어? JW 적기로 했죠. 왜? I라고 안 나오고. 너희 선택지에 이거 나와, 이거. J라고 하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 그래서 JW 같이 기억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 25번. 된소린 동화현상이다. 맞아, 틀려. X. 자, 반니랑을 갈았다 해서 이건 뭐죠, 이거는? 이건 반니랑. 27번. 기분적으로는 소리의 높낮이 구분된다. OX. OX. X. 우의 장단이죠. 장단. 높낮이 아닙니다. 높낮이 액습 자 28번 국기 음악 예시 뭐 있습니까? 해도지 이런 거 쉬운 거 적으면 되는 거야. 해도지 뭐 굳이 뭐 이런 거내거 어, 보고 적으면 안 돼? 이걸왜 보고 정리 아... 그, 아 내가 말하는 걸 적으라고 했으니까 적는 건가? 네. 아 알아 미리 적혀 있어야지 <laughs> 국기 음악 예시 두개 쉬운 것도 못 적으면 안 돼요. 국기면 예시입니다. 자 단어 형성 방법 뭐야? 단어 형성 방법. 단위로 뭐라고 해도 또 여기다. 보컬 이거 저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뭐 있어? 여기. 파생어가 있고 합성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 있어?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 여기에. 접두파생이냐? 접미파생이 있고. 여기에 뭐 있어? 여기에. 통사적이냐? 비통사냐? 여기까지 적어야 단어 형성 방법이에요. 자, 시작. 단일어, 복합어. 화생어, 합성어. 접두파생, 접미파생 통사적 합성어, 비통적 합성어. 이게 단어의 구조. 단어의 형성. 예, 틀. 오케이. 그 다음, 피어는 반모함 마이다 O, O, X. 예? 야, 아까 기어랑 똑같지 않냐? 이거 지금 위에 거랑? 20, 22번은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그 뭐야 이거? 오요? 아니 22번은 반모음 첨가해서 맞다고 해놓고 피어 피어는 반모음 화도 맞다고 하면 둘다 맞는겨? o X야? 그러니까 30번은 o X야? 아니 22번에 기 플러스 어는 기어는 반모음 첨가 현상이다 이거 오라고 했어 X라고 했어 오라고 했잖아 밑에 피어 피어는 똑같은 모양이잖아 그럼 반모음 화가 아니라 반모음 첨가지 이플러스어가 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표가 되면 이거 두개다 다르죠? 얘가 1번이나 2번 될때 1번이면 뭐예요? 1번이면 이게 반모음 하죠 얘가 이렇게 변하고 만나서 이게 됐으니까 피여로 하면 뭐죠? p p 가 똑같으니까 어에다가 니까 얘가 첨가됐겠죠 얘는 반모음 피기 빨리 필기. 그러니까 20, 30번은 x 죠 이해 됐니? 네. 이 반모음화와 반모음 첨가는 고등학교 1학 문법, 의문의 변동에서 약간 좀 상위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반모음화랑 반모음 첨가 다른 얘기예요. 반모화는 뭐에 들어가, 이거? 이건 교체에 들어간다, 교체에. 야, 봐봐. 교체된 거, 이거, 교체. 반모화는 교체된 거예요. 됐죠? 채점. 채점하고 위에다 마이너스 몇개 찍고 사진 찍어서 올린다. 시작. 자, 우리 그 수지국풀 친구들도 지금 사진 찍고 올리기 바란다. 현장이고 온라인이건. 자, 이제 들어갈게요. 자, 부강. 오케이. 지금 새로운 친구들. 그니까 오늘 처음 치는, 야, 너희는 빠른 거야. 이 강의 3월달에 처음 3월달에 저 내신하러 왔어. 이런 애들 많습니다. 4월달에 들어오는 놈도 있다. 그때 이제 음운의 변동 가르쳐주세요. 마이 갓이야. 지금 너희들 많이 듣고 이거 찍어서 마이너스 몇개 올리라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빨간색이라는 게 많으면 안 되는 거겠죠. 자두 번째 간다. 자 우리 지금 고1이나 고2 같이 듣는데 고1도 듣고 고2도 들어요. 원래 고3도 들어야 되는 거죠. 원래 재수행도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건 지금 다음매하니까 그럴 때 고2 친구들은 1학기 때가 문학이지만 서도 그래도 이걸 좀 듣고 가자라는 거고 우리 고1 애들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웃긴 건 고3 가자는 애들아 시험범위가 문법 전체란다. 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문법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문법 내신이 있어요. 전체입니다. 아니면 2학년 2학기 하든지 가볼게요. 자, 중요한 거. 또 가자. 이제 품사 갑니다. 박스 친다. 품사 박스 별표. 자, 품사론을 그때 얘기했었지. 의문의 변동. 너희는 품사론에 대한 시험 범위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있다 없다? 없다. 고등학교 1학년 너희 문법에서 선생님이 야, 품사로도 시험 나와라고 하는 학교가 있죠. 안양의고상남의고 경기회고, 국제고, 애들은 싸그리 품사지만 일반고는 의문의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고와 품거 거긴 달라요. 외고는 안양외고는 그냥 품사론 문장론까지 고등학교 일 학기 중간고사에 문장론까지 시험 인겁니다 얘네들은 그러난내가말 김천고라든지 한일고라든지 공주 한일고 뭐 이렇게 붙었다가 한한 을고 붙었다고 하는 애들은 문법을 싹이 다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의문의 변동만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품사론이 항상 선생님 뭐라고 했죠? 문법이 문법이 어디라고 자 선생님 허리 괜찮니? 허리 보이니 없지? 허리가 없어요 허리가 없어요. 어디 엉동이고 어디가 벤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문법의 허리라고 했습니다. 의문의 변동이지만 의문의 변동 문제 안에 뭐 있다? 품사론 용어가 나온다. 그죠? 그리고 중세문법, 품사론 모르면 다 틀립니다. 1학, 년 2학기. 됐습니까? 그리고 뭐 다마문법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품사론은 문법 전체 허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같이 가보는데, 여기 정규반에서 듣고 있지만, 또 선생님이 또 얘기하는 거 들어가겠습니다. 자, 품사론을 뭐라고 하죠? 이걸 다른 말로 다른 말로 단어론이라고 한단다 지금 단어에 관련된 거야. 어, 왜 지금 우리가 단어지? 우리 단어하기 전에 뭐 배웠어? 음운 배웠잖아. 음운 다음에 뭐 배웠어? 음운의 변동을 배웠어. 음운의 변동 다음에 뭐 배웠지? 음절 배웠어. 음절. 그렇다 말하고 있는데 왜안 적어? 아, 습관 안 되죠? 그렇죠. 괜찮아요. 성장 받기지 않지만 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교육이죠. 지금 바뀌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 말할 때안쓸 겁니다. 서울대는 쓴다고. 우리가 쓰면 서울대는 못 가더라도 서울대 근처에 있는 대학까지 갈수 있는 거잖아 이게. 한지 서울대 갈수 있는 자격도 있죠. 지금 달려있으니까. 달려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서울대 애들 가르쳐 봤다고 했잖아. 그치? 진짜 서울대 애들은 한양대 애들과 한양대 4학년, 서울대 4학년을 비교하잖아. 내가 국어 수업 하잖니? 옛날에 했었어. 의학 전문대학원할 때. 그때도 국어시험을 봐서 의학전문대학 갈 때가 있었어요. 10년 전에 한양대학교에 가면 한양대학교에 미안하지만 한양대 좋은 대학입니다. 걔네들이 내가 동시에 수업하고 한양대, 서울대 애들을 딱 보잖아. 한양대보다 서울대 애들이 필기가 3배가 더 많습니다. 진짜 그때부터 이상하게 한양대 들은말아 이렇게 필기가 많냐? 보면 내가 말하는 게다 적혀있었기 때문에 걔는 필기양이 똑같은 수업 방금 들었는데 필기양이 다릅니다. 근데 이게 서울대 재어계 직공학과 서울대 법대 했었어. 근데 그새 그때 의대 왜 가는데? 의대병 걸린 나라죠. 의대병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대병이 걸렸죠. 의대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죠. 어지든 말하는 거 적으라는데 습관 괜찮아. 이거 습관 잘안 되는데 계속 얘기할 테니까 학교 가서 적어기 오네좋습니다자 단어로인데 물론 말하는 게 말리 빠르고 그 흘러가는 거라서 적기 힘들지만 그것도 캐치해서 적는 실력이 있으면. 진짜 공부 잘하는 겁니다. 자, 단어론이 고 그래서 왜 단어인 줄 알겠니? 그 전에 음운했죠? 음절했죠? 음절 끝났으니 이제 단어를 한번 문법적으로 연구해보자. 그래서 단어론이고 이 품사하기 전에 뭐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형태소를 먼저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단위부터 해서 점점점점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죠? 그 형태소가 모여가지고 단어가 되는 거지요. 됐나요? 그러면 자, 박스 친다. 여기 보자. 성질이 공통된 것 박스 친다. 아,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단어에는 총몇 개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은 표준국어대사 적었니? 어, 16만 개가 있습니다. 16만 개의 단어들이 이렇게 보면 돼요. 단어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입, 인출, 세 달리다, 먹다, 적고 있니? 배고프네, 아 졸려, 매우 참 보여 보는단 점다, 늘다, 단어 둥둥 보여? 아, 보인다 그래 빨리 아, 미친놈 뭐가 보여? 보여? 두둥다 당 보여? 그 단어들을 분류를 하고 싶은 거야. 그 기준이 뭐야? 기준이 공통된 성질이 있는 단어끼리 일렁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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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품사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박스 주로 항아리로 하는데 이번엔 박스로 할게요. 이런 박스가 있는 거야.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뭐야, 발표, 발표 났냐? 이따 쉬는 시간에 다 까봐. 오케이. 자,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얘들아. 이 명사는 뭐죠, 명사는? 어떤 단어들이야? 사물의 이름이나 사람의 명칭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있는 거야. 사과, 바나나, 책상. 그런 성질이 있는 애들을 다 모아서 이로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넬로알로알로알로 다 들어와. 사과, 바나나, 기차, 철도, 대학, 사계, 국어. 어, 이게뭐가 지칭하는 단어. 해놓고 여기다 이름 뭐라고 붙이는 거야? 걔네. 명사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고, 공통된 것끼리 모아 분류해 놓은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품사. 그러니까 왜 단어를 연구하는 거죠? 여기도, 여기도 분류할 수 있지 않니? 뭘로 분류할까? 뭐 남학생일로와 여학생일로와 분류할 수 있죠. 또는 키 172야 일로 와. 172 이상 일로 와. 172야 일로 와. 다 나한테 와. 빨리. 169.5. 아 짜증 나. 0.5. 아 나씨. 다행히 위로 받는 건 내가 메시랑 비슷하다라는 거. 어, 메시보다는 조금 더 크다라는 거. 메시는 약 먹었고 나약안 먹었다라는 거. 진짜? 근데 메시 제일 좋아합니다. 어, 메시는 정말 아짱것 같아. 메시는. 알겠지? 그러면 이제 다다 다 보이니? 둥둥 떠. 이것은 그것은 뭔가 지칭하는 단어들도 둥둥 떠다니죠. 빨리 보인다고 그래. 그럼 걔는 어떻게 해? 지칭하는 단어를 다 집어넣고 걔 이름은 뭐야? 걔 이름이. 걔 이름은 대명사인 거예요. 대명사의 성질이 그렇다는 뜻인 거죠. 또 하나. 하나요, 둘이요, 세 개, 요몇 명이야, 열다섯 명이요. 이렇게 수를 나타낸 단어들이 둥둥 떠다니겠죠. 그건 당연히 다, 좋아요. 다 일로 모았어. 걔, 걔는 다 뭐야? 수사요. 그래서 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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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특징인 겁니다. 그러면, 안영사는 어떤 놈, 어떤 성질에 있는 것들을 모은 거니? 누구를? 연 태연. 그렇죠. 태연을 수식하는 단어들 하나씩 얘기해봐. 뭐 있어? 아. 태, 옷, 헌, 옷, 옛, 집, 첫, 사랑. 이런 게 있는 거죠. 온, 게 뭔가 태연을 수식하는 단어들 보이냐? 보이냐? 다 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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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너희 뭐라고 하는 거야, 걔네들을? 한형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이건. 자또 하나. 지금 계속 나갈 건데, 얘들아 나갈 건데 품사론의 고수가 되고 싶죠? 품사론의 고수 뭘까? 그래서 지금 단어들의 성질 나누고 있지. 그럼 품사론의 고수란 뭐냐면 어떤 하나의 단어 예시를 딱 던지면 너희들은 개 걔의 품사를 0.01초 만에 대답할 수 있는 아이가 품사론의 실력자입니다. 늙다 이청원 선생님은 늙다 동사 무슨 사야 늙다 형용사 동사 이씨 동사 늙다 동사 손들어 형용사 한형사 명사 대명사 순사 아니죠 예 부사 뭐예요 동사죠 점자는 형용사 그 얘는 형용사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품사 판별에 헷갈리는 것들을 던지면 몇초 안에 한다. 0.1이나 0.01초 안에 그품다 어떤 단어에 뭘, 뭘 얘기한다. 품사를 딱 얘기해 줄 거니 그게 품사론의 실력자입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어떤 단어를 줄때 품사 판별하기 쉬운 거 주겠니? 품사 판별하기 어려운 거 주겠니? 어려운 거 주겠니 헷갈린 거 주겠니 그렇죠 그럼 너희들이 품사 판별할지 모르는 것들을 골라서 주는 게 학교 내신 선생님인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배워나가는 걸 품사론이라 고 하는 거예요 유철복 뭐 뒤에 창문 좀 열을래 두 개다 당연히 또 날씨가 더 푹해졌죠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필리모씨 요새 이 IMF를 한다 지금 아 얘는 IMF는 한 번에 찾아온 큰 위기였거든. 요새 IMF는 아이 망해가는 IMF입니다. 이건 지금. 그러니까 충격이 없죠. 얘는 아 우리 때 선생님 나 선생님 나도, 나도 그때 선생님 영국 프랑스 막 해외 유학 가고 막 나도 했거든. 원래 는 튜어리즘 이꼭 목적이었어 나는. 그이스 가고 막 유학생활 하고 있는데 씨, IMF 터져가지고. 그때 영국에서 햄버거 하나가 얼마였냐면 4 파운드. 그사 그러니까 파운드 가 얼마냐면 그때 6천 원이었어. 비쌌지 그때도. IMF 터지고 햄버거 값이 얼마였니? 9파운드까지 올라갔나? 햄버거가 갑자기 이제 2만원이 된 거야. 그래서 한국 기어 들어왔어. 그게 IMF 때. 그래서 그냥, 그냥 시나리오 쓰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온 거죠. 어. 알겠어. 그래서 늙다는늙는다가 되니까 동사고, 젊다는 젊는다가 아닌가 형용사다 이런. 품사 판별이라는 게 다시. 자, 품사인 고수가 뭐다? 내가 어떤 단어가 주어지면 품사를 바로 얘기해 줄 것이다. 맞습니까? 자, 그, 그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말 빨리 하는 거 이해해 주고, 할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얘들아. 그럼 부산은 어떤 애들, 어떤 애들이야? 부산은? 그렇죠. 이거 주로 용어이다, 주로. 주로 용어를 수식하는 단어도 있겠죠. 불러봐, 뭐 있어요? 매우 크다. 한 멋있다 뭐 이런 단어들 주로 용어를 수식하는 건 부사라고 한다 이 정도 다어제 들어봤어요 다 지금 자 조사는 뭐예요 조사는 어디 뒤에 붙어서 회원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뭐가 있요 조사가 이가을을 읊는 도만조차까지 이런 애들 있잖아 룰랄랄라랄라 너희는 뭐다 조사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런 단어들이 조사 단어라고 했잖아. 그죠? 그다음 감탄사, 뭐 감탄사? 뭐 있어? 와우, 웁스, 여보, 여, 여보가 와이프가 아니야? 여보 씨할때 여보야? 여보가 여보 이 여보가 이건 명사죠? 아니면 대명사, 대명사? 근데 여보,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심표있을 때는 그때 감탄사예요. 이런 것들 있겠죠. 몇개안 되지만 감탄사. 동사는 뭐야? 동사는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많죠. 주저앉다, 달리다, 먹다, 자다 이런 단어들은 동사고. 얘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죠. 예쁘다, 아름답다, 감미롭다. 얘는 또 형용사인 거죠. 어, 이게 다야. 됐습니까? 자, 그거를 자, 간다 이제. 자, 단어 박스된 형태, 기능, 의미. 이건 뭐야, 이건? 분류 기준을 형태로 할 때는 크게는 불변어와 가변어로 16만 개의 단어가 불변어와 가변어로 분개은 아니다라는 뜻인 거. 여기도 성별, 남성과 여성 나누면 활용하고 있는 거 맞니? 그래. 이해됐죠? 그래서 형태를 기준으로 가면 뭐라고요? 불변화하고 가변화가 있다. 가변화되는 단어가 있다. 가변되는 단어가 있다 이런 뜻인 거겠죠. 자, 불변은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거야. 자, 가변은 뭐가 되는 거야? 가변은 가변은 변한다. 활용을 한다 뜻인 거예요. 얘는, 얘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고요. 그런 단어가 있다는 뜻인 거지. 얘들아, 책은 활용이 안 해, 책은. 책, 이게, 책이안 변하잖아. 책은, 책. 그러니까 불변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먹다는, 먹다는. 먹다, 먹고, 먹니. 자꾸 이렇게 활용하니까, 얘는 가변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단어가 있네. 형태가 뭐냐, 얘들아. 형태가 다른 말로 뭐예요, 형태가 다른 말로? 모양 형태야. 생김새야. 그 형태야. 생김새. 되게 잘하고 있니? 자, 기능적으로는 체언이죠. 자, 기능으로는 체언의 기능, 수식하는 기능, 관계하는 기능, 독립하는 기능, 용언 활용하는 기능. 기능. 자, 체언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시작 명대수. 뭐라고요? 명대수. 수식어는요? 관형사 부사. 자, 여기서 부사라고 해야 돼. 부사 어라고 해야 돼. 어라고면 하안 되죠. 품사는 다뭘로 끝나야 돼요. 사로 끝나야 돼요. 어로 끝나는 거 뭐예요? 문장 성분이죠. 구어 목적어 서술어. 어로 끝난다는 문장 성분이야. 다뭘로 끝나야 돼. 품사는 뭘로 끝나야 돼. 자 시작. 품사는 물로 끝나야 돼. 사 사. 님,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야, 너희 그거 봤냐? 그거 뭐야그거 뭐지? 1차 스킨들? 어? 현우진, 메가스터드 현우진. 그래서 멋는 얘기 하잖아 왜? 현우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니? 어, 저 새끼 자네. 아, 내 잘못이지. 미안하다. 너희를 재워서 어, 저 새끼요. 너 잘려면 오지마. 아, 이 특강 처음 온 놈이 한달 동안 아무도 안 자는데, 네가 처음 와서 오늘 처음 자. 아, 현우진은 멋지게, 멋있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운동 있게 특강 처음 온 놈은 아무도 안 잤어요. 여기 한달 동안, 오늘 처음 온 놈이 처음 찾자면넌 뭐냐? 아, 현우진, 멋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멋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성신재, 너너주관테에서 너, 가진 거 갖고 와봐 너. 아까 주관테에서 썼어? 너 보자 너 시킴. 봐. 어 많이 썼네. 채점해야 하네. 너아 아. 국도 아. 쓴 거지? 형 관리해. 형이 관리해. 아나 신경 써서 그래 쟤 알겠지 친구야. 아무도 안자는데 네가 첫날하가첫날 잠은 이상하잖아. 그거 오지 말라고. 집에서 보라고. 알겠지요? 내가 너 계속 신경 쓴다니까? 습관이 습관이지. 눈 감는 거안 안 봐줘, 이거. 어, 간다.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되네. 현우진, 현우진처럼 멋있게 하고 싶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17타의 품격이라고 하자. 그치? 1타 스킨, 17타 스킨들 됐냐? 어. 좀 어렵지만 그니까 내가 좀 충퉁 치는 거야. 요 자세 설명하고 싶은데 그냥 얼추 좀 알지 하고 넘어가는 건데 품사로 네 문법의 근간 허리라고 했죠 허리 품사 놓치면 안 돼. 다음 기능 수식 관부. 자 다시 품사는 사로 끝나야 돼.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난다. 이거 내가 이 아까운 시간 에왜 얘기할까요? 일주일이네. <laughs> 구품사 적어봐 하는 순간 명사 대명사 서술어 주어 감탄사 부사 목적어 어랑사를 섞어 쓰는 새끼가 있어요 이게. 그럼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어는 어고 사는 사야. 자 이거 플러스 알파입니다. 니네 시험 볼때 있잖니? 이거 아! 자 위에 위에 기억 문장은 부사인 뭐를 통해서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부사 어였어. 니네는 부사나 부사 어 같은 거 다른 거야. 다른데 앞에 부사가 똑같잖아. 부사나 부사어를 똑같다고 하면 돼, 안 돼. 그거 선택지 많이 틀립니다. 이래는 퉁칩니다, 그걸. 관형어나 관형사 같아달라. 이는 관형어나 관용, 관형사랑 그놈이 그놈이지. 첫 번째, 어와 사의 플러스 알파 함정입니다. 사는 품사고, 어는 문장성분이에요. 그래서 문장성분 뭔데요? 하면 안 되지. 주술, 목보 관부도 문장성분 품사. 헷갈리지 말자. 우린 부사와 부사어를 다르게 봐야 됩니다. 어사 달라요. 문의 얘기했다. 어우 선택지 시는 시험 볼때 나오지 않냐? 이거 판단 못해요. 퉁쳐요. 이거. 그러지 말자. 그래서 어사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동사 형용사 자 독립어는 뭐야? 독립어는 감탄사. 용어는 용어는 동사 형용사. 여기 써있지만 얘기한 거야. 그리고 얘는 뭘로 뭘까요? 의미 기준이다. 의미 기준 분류는 구품사야. 구품사. 다음 주에 분명 그래 내가 구품사 적으시오라고 할 거야. 그냥 다음 테스트. 기본이죠. 기본. 혹은 이렇게 하겠지. 품사 단어를 기능으로 분류하시오 한번 뭐 써야 돼. 기능으로. 어. 기능으로 분류하시오. 이렇 써야 되는 거야.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하시오.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시오.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하시오. 기능으로 하시오. 어, 이게 내시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얘와 얘와 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섞으면 안 된다, 이것도. 아.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공부 잘하려면 선생님 말하는 것도 좋 거고 야, 너 인출하냐, 인출? 예. 공부한 거 인출 중에 제일 좋은 인출은 뭐예요? 복습 어떻게 하는 방법? 하기 전에 배웠던 거를 빈 백지에다가 딱 보고 딱 가리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지 어, 이렇게 적는 거 아니죠, 이렇게. 이거 적으면 여기 없다는 거 아니야, 근데, 다 기억 못하면, 아, 이거, 이거, 이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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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학 개념, 수학 정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개념 원리도, 아, 이거, 이거, 이렇게 적는 거지. 근데 이것도 대단하지. 니가 이거 안 해. 뭐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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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해요, 이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다, 다 알아, 이거 알아. 복스복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 가장 좋은 거 뭐야? 딱 문법. 야, 내, 내 음운론부터 지금까지 배운 거안 보고 적을 수 있냐? 그제다가 음, 음운부터 쫙전은거 지금까지 배운 거이 공부예요. 이렇게 공부합다 수학도, 영어도 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는. 자, 됐죠. 넘어간다. 이거 뭐니 이거? 어, 형태, 기능, 의미, 분류 기준. 자, 요거 별표 친다. 별표, 참고로 선생님은 지금 아침 점심 먹었어요. 아까 오신 분들이 아까 편지 오셨잖아 있잖아. 이게 수지국풀 선생님들이세요. 어, 수지국풀, 3월 달 내신 대비 세미나를 원장 여기 있다고 여기서 한 거예요. 어, 이따 연구하시고, 여기 끝나면 다시 또 촬영할 거구만. 음. 응. 내일 모레는 이제 우리 사객 선생님들, 솔빗선생님다 모아서 내신 대비 도 훈련, 세미나 어떻게 하면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거 연구하는 겁니다. 배고파. 아침 점심 안 먹어도 괜찮아. 왜 괜찮지, 않니밤 12시에 먹기 때문에 괜찮아. 어젯밤 12시에 먹은 게 아직까지 소용이 있는 거야, 여기가. 자, 이거 별표. 보사 중에 서 수적 조사 알고 있죠? 자, 이단은활용 한다. 안 한다. 아빠.

이고 연필이네 인필이어서 뭐 이런 거겠죠. 인필 연필이냐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게 활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달을 무슨 격조사라고 한다고요? 서술 보조사입니까? 격조사입니까? 조사? 격조사입니다, 이거. 자, 가변어의 불변호예요 가변호. 원래 조사는 가변호예불변호야 조사는 원래 조사는 불변호예요. 얘만 가변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이유가 뭐 하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요 이다가 가변어라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긴 해요. 그다음. 1분 남았다. 1 분. 오또어일분 남았으니까 여섯 턴 이따 이따 해야겠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